네, 주말에도 찾아왔습니다. 주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전국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49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한 신도시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무려 3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거라는데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랜드마크다 하면서 높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하필 49층으로만 짓고 있을까요? 49층 대단지, 49층 대전의 자부심을 높이다.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바로 50층부터 적용되는 안전규정 때문인데요. 2010년 부산 고층 아파트에 불이 빠르게 번지는 걸 보고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한 겁니다.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한 층을 통으로 비워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고요. 46개나 되는 항목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 초고층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이 딱 50층 이상 혹은 200m 이상인 겁니다. 49층이면 한 계층을 비울 필요가 없이 피난 계단만 넓게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 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49층 행렬이 시작됐는데 최근 3년 사이 49층은 25개가 는 반면 50층 이상은 5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2년 전에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49층을 199.98m로 설계를 해서 불과 2cm 차이로 규제를 피했습니다. 2cm라니, 이 정도면 정말 예술의 경지 아닌가요? 최근 서울에서 50층 재건축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는 곳들도 실제로는 50층이 아니라 49층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유는 뭐... 한편 불과 한 층 차이로 규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또 50층 이상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층수나 높이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건물의 위치나 용도 같은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규정인데 안전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